안녕하세요. 성우 윤미당입니다. 여기는 이제 팥하고 녹두를 심었습니다. 근데 팥하고 녹두는 많이 심은 건 아닌데, 이제 해마다 제가 조금씩 심는데, 이제 가장 늦게 심어도 이게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팥하고 녹두인데, 이제 담배를 수확하고도 이제 팥을 많이 심고, 아니면 이제 뭐 빈자리가 있을 때 7월 말 정도에 이제 파종이 들어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처음으로다가 녹두가 이렇게 이제 많이 열렸는데, 이렇게 이제 까맣게 익어서 제가 지금 한 주먹을 땄습니다. 땄는데 팥이 이제 요 녹두보다는 조금 느리니까 이제 팥은 지금 한창 이제 막 그 팥꼬투리가 이제 많이 달렸습니다. 이쪽에 이제 팥을 심고 여기만큼하고 이제 녹두를 심고 저 뒤에는 이제 율금 강황을 심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게 많이는 안 심었어도 이렇게 저 녹두가 아주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이거 아우 이게 무지하게 열렸지? 그러니까 녹두는 이제 해독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녹두 뭐 빈대떡이라든지 녹두 무기라든지 이게 굉장히 맛이 좋아가지고 조금씩 심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또 요 씨앗은 조금 남겼다가 다시 심으면 되고요. 요 팥은 이제 뭐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이건 이제 빵에 넣어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는 안 심어도 조금 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라도 혹시 이제 빈 공간이 있으시면 이거는 뭐 이렇게 벌레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멀칭하고 심으면 더 좋은데 그냥 저는 그냥 멀칭도 아니고 그냥 심어만 놨더니 그래도 지금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부터는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팥도 이제 적당한 간격, 2, 3cm 간격으로 적당히 예주로 심으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멀칭하고 심으시면 더 좋고 그럼 조금만 심어도 이게 수확량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조금 심었습니다. 그래서 뭐 가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밑에다 테이프나 뭐 석회 비료 정도 조금 뿌리고서 이제 고구마 두둑 마냥 비닐 멀칭을 하시고서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한 40cm, 30cm 간격으로 예줄로 심던지 아니면 쌍줄로 심으시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이거 땅도 시원찮다 거름도 안 하고 그냥 모종만 심어놨는데도 이렇게 이제 아주 팥 한 판, 녹두 한 판 이게 모종한 거를 이제 모종을 심은 겁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거 씨로 심으면 더 늦게 이제 수확을 하는 건데 모종을 7월 말경에 심었더니 그래도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지금부터 기간이 설이 오려면 이제 10월 달 말경에 다 돼야 오니까 앞으로도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팥도 충분히 여물고 녹두도 이제 까맣게 익게 되면 이제 다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녹두하고 팥 많이는 안 심었어도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최근 늦게 심어도 수확할 수 있는 게 팥하고 녹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꼭 한번 한쪽 빈 공간에다 이렇게 심으시면 아주 수확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